병사를 뜻한다고도 하는데요. 아~ 초여름이 되면은 병어가 그야말로 병사처럼 우르르 모여듭니다. 지금 조금 이른 거죠. 저건 큰 거 같은데요? 그쵸, 한마디로 월척, 그쵸? 이게 몸집이 좀 큰데요. 서해 갯벌 속의 미생물을 쏙쏙 먹고 자라는 신암 병어는 영양분이 많은 건 기본이고 살도 이렇게 통통하게 오릅니다. 그쵸? 영양분이 통통하네요. 손거울 같기도 하고 돼요. 이 정도 빛깔이, 은빛깔이 대단한데요. 네. 이 정도는 한 상자에 20마리 정도야. 오~ 그러면은 지금 요 병어랑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게 그러면은 지금 신안에 나오는 병어 중에 최상급이라는 거예요? 그렇죠. 제일 좋은 병어는 어쨌든 이렇게 어른 성인 손을 댔을 때 요렇게 어머. 요렇게 두 손바닥이 쏙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? 그렇죠. 맞다. 서해엔 연어가 없고 동해엔 병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병어는 서해 대표 생선입니다. 네. 진짜 얘네가 갈치만큼 신암병어는 남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산란철이 되면 이 지역을 찾아오거든요. 이 지역을 5월, 6월 달에 여기 찾아와가지고 산란하고 다시 빠져나가요. 이 시기에만 이곳에 잡혀요. 그리고 이 시기에 잡힌 병어가 제일 맛있고요. 그렇죠. 산란기가 지나면 양이 줄고 맛은 떨어지기 때문에요. 지금부터 7월까지가 제철입니다. 정말 바쁘시겠군요. 쉬는 시간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? 이때가 막 한철이다고. 그렇죠. 이제 작업하고 한두 시간, 세 시간 이렇게 조각 잠 자고 다시 작업하고 조각 잠 자고. 그럼 배 위에서 지금 거의 며칠을 주무시는 거예요? 계속 자죠. 뭐 거기가 있으니까, 이때 한철이니까. 한창 바쁜 요즘에는요, 48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꼬박 지냅니다. 토끼 잠 자면서 지내시는군요. 좀 잘 드셔야 되겠네요. 자, 만선을 기원하며 허기진 배를 채우러 마을로 향했습니다. 짠,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. 어머. 아니, 여기 담당범으로 벌써부터 시끌시끌 하시는 게 여기다 모여 계신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우리 어르신들 여기 오늘 다 함께 모여서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계세요? 이걸 병치 먹으려고. 병치? 예. 병어라고 하는데 병치라고 또 촌말로 하네. 촌말, 시골말은 병치고. 그런데. 아니, 시골말은 병치고. 오늘 같은 날은 병어라 하잖아. 너도 꼭 시골말만 쓰면 쓰겠냐? 아니 어머니, 저희가 알아들었으니까 됐어요. 그러니까 병치가 곧 병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? 네. 이야, 안녕하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네. 아니 어머니, 이게 몇 마리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아이야 좋다. 좋고 좋다. 좋아. 좋다. 내가 먹고 원래 없어라 모서 먹게. 아, 순서가 병치가 다 고랑은 나요. 그러게. 말랑말랑 하게. 그러게, 아니, 아까 지금 손질을 하고 있네요. 아니, 그 원장님 이렇게 다들 모이셔가지고 손질한다고 그러신대요. 아따, 오늘 할매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지금 싱싱한 것이 왔길래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신안에서는 이 병어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잘 먹었다 할 수 있어요? 회도 좋고요, 무침도 좋고, 절임도 좋고, 좋습니다. 다 좋네요. 그렇죠. 근데 일단요, 이 살아있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썰리는 소리가. 그쵸. 이 사각사각 소리가 선명할수록 신선하대요. 들으니까 이렇게 아삭아삭 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예, 요즘에 이 병치가 철이라서 싱싱한 맛을 유지하면서 허니라고 이렇게 사삭 소리나요. 병어는 때가 보드라갖고 뼈차 먹어야 맛있지. 저 살만 먹으면 안 맛있어. 이렇게 씹는 맛도 참 거스름하면서 입안에서 더 좋아요, 하니. 아니,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서 느낀 게, 오늘 이렇게 제가 자꾸 울어보니까 안 쓰던 표준어가 자꾸 나오는 거죠. 아가씨 앞에서 전라도 사투리만 쓰면은 또 너무나 뭐할까봐서 내 속으로는 겁나게 지금 중심 잡고 합니다. 사투리 쓰시면 좋습니다. 아따 한번 물어봤더니 바로 아따 거식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게 말입니다. 아유, 사투리가 구수하고 좋습니다. 비늘이 없는 생선 병어는요, 비린내가 적고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회로 먹어야 제맛인데요. 특히 노화를 막는 비타민 E가 많으니까 병어 먹고 모두